이번 주 YTN 시민 데스크 잘한 뉴스 아쉬운 뉴스에서는 스포츠계 인권 침해 실태를 전문가의 목소리를 더해 재구성한 인터뷰 코너와 함께 한국판 그린 뉴딜 정책 중 하나인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을 전한 정책 보도에 대해 얘기 나눠봅니다. 이번 주는 어떤 시청자 의견이 올라왔을까요?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핑 여러분의 물음에 YTN이 시원하게 답해드립니다. 오늘 내가 본 DMB 시간 다양한 익스트림 스포츠의 매력을 소개한 프로그램 다큐에스 프라임을 살펴봅니다. 전격 인터뷰 취재 후 민간 어린이집과 위탁 운영업체의 리베이트 의혹을 추적 보도한 사회부 김지환 기자를 만나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시민데스크 박광렬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TV나 PC, 스마트 기기 등을 통해서 미디어 콘텐츠를 접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한 시청률 조사 기관에 따르면 뉴스특보 체제로 전환됐던 지난 2월부터 4월 사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미디어 매체 가운데 YTN이 총 시청 시간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재난방송의 기본을 해내는 YTN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위기 국면뿐 아니라 평소에도 더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아주 유용하고 그래서 더 사랑받을 수 있는 매체로 자리매김해야 하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번 주 시민데스크 잘한 뉴스 아쉬운 뉴스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경희대 소통문화연구소 김은정 책임연구원, 원승현 시청자평가원 그리고 권영희 YTN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 역시 뭐 굵직한 이슈가 아주 많았습니다. 뭐 짧게 요약을 해보면 국회가 참 힘들게 문을 열었고 또 이웃국가 중국에서는 뭐 한 달 넘게 이어진 장마 피해도 있었습니다. 또 고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한 이제 의혹도 여전히 제기가 되고 있고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 대법원에서 이제 무죄 취지 파기 환송 이제 판결이 나왔고 그 밖에 뭐 검언 유착 관련한 내용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 뉴스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어린이집 리베이트 관련 내용인데요. 이 YTN에서 이 연속 보도를 하면서 정부가 뒤늦게 실태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법망을 교묘하게 피한 새로운 수법이라는데 보도의 파장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교수님 준비하실래요? 네. 한 민간 어린이집 위탁 운영업체가 전국 54곳의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면서 리베이트 관행을 수익 모델로 삼고 있는 사례를 심층 취재한 기사였죠. 예. 13일 방송된 어린이집 사냥꾼 위탁업체 대가로 리베이트 챙겨 보도인데요. YTN은 위탁업체 대표와 감행된 전국 어린이집 원장들, 기타 관련 업체 관계자들을 인터뷰하고 자료를 확보했는데요. 위탁업체가 어린이집을 통해서 교재 교구나 교육 프로그램을 구매하게 하거나 아니면 급식업체와 계약을 맺게 한 후에 그 업체들에게 결제 비용 일부를 받아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구조를 취재를 통해서 확인을 해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구조를 통해서 한 어린이집마다 많게는 한 달에 1,000만 원의 수익을 올리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아이들의 복지와 생활환경 개선에 쓰여야 할 보육비의 상당 부분이 이 위탁업체의 수익으로 흘러들어갔고 보도가 나가기 전까지 학부모들이나 시민들은 물론 관계 당국조차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YTN은 전국에 있는 관계자 취재를 통해서 향후 한 일주일 이상 지금 계속 후속 보도를 연속으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 어두운 곳에서 오랫동안 되풀이되고 있는 그 관행이라는 이름의 이 부조리를 추적하고 드러내서 변화를 촉진하고 있는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기획 기사로 봤습니다. 네, 참 이 꾸준하다는 게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자, 평가님 이번 리베이트 관련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굉장히 유익한 보도였던 것 같고요. 네. 어린이집이라는 사회복지 시설이 결국 이 돈벌이 수단이 된 상황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부실한 급식 문제, 뭐 혹은 보육교사 폭행 등이 어린이집 관련해 가지고 종종 나오는 뉴스인데 이번 뉴스는 50곳 이상 이 어린이집이 연루됐다는 점에서 더 심각했던 것 같고요. 네. 또 이번에 일회적인 점검에서 그칠 게 아니라 좀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나와야 될 텐데 그때까지 이 YTN에서 끈질긴 후속 보도를 해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참 전 이 보도를 보면서 이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어떨 땐 공익성을 강조하면서 지원을 바라고 또 어떨 때는 규제나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민간이다 이렇게 민간과 어린이집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 여전히 후속 보도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도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 7편 시리즈였죠. 7편, 그리고 예. 종합해서 출연도 했고요. 그 중간중간에 이제 복지부나 경찰의 대응이 나올 때마다 또 추가로 기사가 있었고요. 그야말로 뭐 여러 차례에 걸쳐서 탈탈 털어서 제대로 된 기사가 이런 것이다라는 걸 보여줬는데요. 민간 어린이집 관련해서 이런 일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해요, 취재진이. 그래서 여러 명이 공동으로 취재를 시작을 했고요. 문제점은 주제별로 잘 구분해서 알기 쉽게 설명한 것도 돋보이는데요. 큰 사안을 보도할 때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 나누는 것도 상당한 노하우와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되게 잘 나눴습니다.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볼 때도 재미있는데 전 몰아서 다시 한번 봤거든요. 그랬을 때 알기 쉽고 아 이거 관련해 가지고 조금 꼭 짚어줘야 되겠다 이런 게 7편 딱 있더라고요. 아주 훌륭해 보였습니다. 이게 너무 잘게 나누면 사실 각 이제 리포트를 따로따로 보면 잘 모르겠는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뭐 잘 나눴다. 저 7편 한 번에 못 봤는데 꼭 다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자 뭐 결국 궁극적으로는 법안 마련이 중요할 텐데 앞으로도 뭐 계속 감시를 저희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지금 고 최수편 선수, 트라이애슬론 선수였죠. 이 사건과 함께 스포츠계 가혹행위를 알렸던 YTN 단독 보도 이후에도 또 변화를 위한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에서 스포츠폭력 추방을 위한 특별조치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고 또 사회 약자와 사각지대를 비추는 보도 행태, 순기능이 잘 작용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평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YTN 단독 보도 이후에 체육계 전반의 변화가 요구되고 또 대책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7월 18일 방송된 인터뷰 대한민국 스포츠 공장에서는 코너에서는 인터뷰만의 독특한 메시지와 구성으로 고질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스포츠계에 만연한 문제들을 잘 짚어줬습니다. 아직도 구시대적인 성적 지상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엘리트 스포츠계가 구조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메시지 아주 명료하게 전달이 됐고요. 또 구성으로 봐도 두 전문가 인터뷰가 담겼고 구체적인 통계치까지 적절하게 제시가 되면서 또 나레이션, 영상 구성 이런 것까지 잘 어우러지면서 잘한 뉴스로 선정을 했습니다. 사실 뭐 말로 된 설명보다는 영상을 보고 훨씬 공감이 가는 경우가 있는데 전 이걸 보면서 아, 이 리포트 사이에 좀 이렇게 영상을 종종 틀어줘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리포트라는 딱딱한 형식을 굳이 저희가 꼭 뭐 이렇게 너무 지킬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좀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사실은 저도 이번 주에 인터뷰를 잘한 뉴스로 꼽을까 고민을 했었는데요. 예전에 한번 선정한 적이 있어서 이번에는 평가원님께 양보를 좀 했습니다. 네. 자, 미디어 시장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서 연속 뉴스의 구성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스포츠나 연예, 유명인의 스캔들, 건강 정보 뭐 이런 것들이 당장 수용자들의 흥미를 끌기가 좋고 또 시청률이 잘 나오기 때문에 이런 그렇죠. 뉴스를 단발성 뉴스를 선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인터뷰 같은 프로그램들이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인터뷰는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지 되는 그런 사회적인 이슈를 선정하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심층 취재 분석하는 일종의 탐사보도의 성격을 띈다고 저는 봤습니다. 인포그래픽이나 뭐 소프트한 나레이션, BGM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상의 완성도 자체를 굉장히 높게 구성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시청자 입장에서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봤을 때는 한편의 잘 만들어진 미니 다큐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좀 여러 편이 제작되고 이게 쌓이면 예전에 이제 YTN 돌발 영상처럼 이것이 YTN을 대표하는 대표 콘텐츠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뭐 물론 품이 좀 많이 드는 프로그램이라 제작하시는 분들은 좀 힘드실 것 같긴 한데요. 제작자분들은 뭐 거의 장인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방망이 깎는 노인 뭐 이런 것처럼 하나하나 빚어가면서 이렇게 만들고 계신데 자, 뭐 인터뷰 코너 워낙 많이 얘기 나와서 이제 위원님 바로 뭐 딱 누르면 바로 나오실 네. 것 같은데 이런 아이템 너무 좋죠. 네. 제가 몸담고 있는 회사에서 이런 작품이 나와서 뭐 두루두루 이렇게 칭찬을 받게 되면 너무 좋습니다.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짧은 다큐멘터리죠. 5분 내외의 다큐멘터리인데 어떤 말보다도 강력한 영상 구성물의 힘을 보여줍니다. 두 분은 어떠세요? 저는 대부분 YTN에서 방송되는 게 이제 리포트라고 불리우는 1분 반, 2분 정도 되는 이제 기사잖아요.
근데 이런 중간에 영상 구성물이나 이런 짧은 다큐 형식의 것들이 어떤 차이가 있어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기자들의 목소리로 제가 전해 듣는 기사는 좀 아무래도 수동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런 일이 있었어? 아, 그래? 이런데 이제 이런 영상물이나 다큐를 보게 되면 그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좀 더 제가 능동적으로 반응한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아, 그래? 어, 저런 게 있어?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되나? 이렇거든요. 그 뭐 학술적으로나 아니면 이런 거에 뭐 차이가 좀 있나요? 그런 게? 직접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받는 것보다도 BGM이나 여러 인터뷰 장면들 그리고 영상, 인포그래픽 이런 것들을 동참해서 수용자가 해석을 하면서 보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정서적으로도 공감을 하면서 그 리포팅을 보게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생각해보고 같이 지적으로 참여하면서 이 뉴스를 보게 되는 장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생각할 시간을 좀 주는 여백의 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성을 좀 터치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 자 사실 저희 시민데스크에서 전격 인터뷰 취재 후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영상기획팀 꼭 한번 모시고 싶다고 여러 번 연락을 취했는데 아직 긍정의 답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거 끝나고 나면 3층에 내려가서 바로 예, 나와달라 해서 한번 확답을 한번 받아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이번엔 저희 YTN의 이 주말 보도 좀 살펴보셨는데 좀 어떤 점 아쉬운 게 있었습니까? 예, 사실은 이번 주 주요 이슈 중에 하나는 드디어 21대 국회가 개원했다는 점 그리고 이제 그 개원 시전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새로운 국정 운영의 정책 기조로 그린 뉴딜을 발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 하나로 그린 뉴딜 정책의 하나로 그린 스마트 스쿨에 5년간 18.5조를 투입한다라는 정부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 보도는 그 내용을 좀 그대로 전달한 면이 있다라고 봤어요. 전달한 건 좋았는데 이 리포팅을 보면서 18조 5천억 원이라는 이 예산이 어느 분야 어디에 구체적으로 투입되게 되는지 그리고 그 예산 투입으로 인해서 5년간 학교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 또 그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은 어떤 변화된 교육을 받게 될지 이것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었다면 하는 생각을 했었고요. 또 교육계에서도 반응이 다양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정책에 대해서 교육계에서 환영하는 목소리와 다소 우려하는 목소리 이런 반응 등을 좀 더 담아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책에 대한 부작용과 우려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었다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저도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보도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을 가진 전문가 의견이 담기기보다는 그저 장관의 발표 내용만 두 차례 담아서 그대로 전달을 했습니다. 아무리 그린, 스마트 이런 이름 붙인다고 해도 또 무조건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만은 없잖아요. 스마트폰 쓴다고 사람들이 스마트해지는 거 아닌 것처럼 첨단 학교가 첨단 건물이 된다고 첨단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데 비판적인 시각 또한 분명히 다뤄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막대한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보도할 때에는 이 정부 정책을 그대로 전달하기보다는 또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면서 그런 시각들 같이 담아내면 좋겠습니다. 일단 해설위원님 얘기 먼저 듣고 더 좀 얘기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주말에 YTN 뉴스 보면서 지정 나올 줄 알았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네. 전문가인 척하면 안 되는 분야가 크게 두 개 있대요. 축구하고 교육이래요. 모든 사람들이 다 관심이 있고 모든 사람이 다 엄청 많이 한대요. 이 교육 문제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다 관심 있고 다들 잘 아는 한마디씩 다 할 수 있는. 이 기사는 대통령이 먼저 발표를 했죠. 한국판 뉴딜 사업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했고 그 뒤에 교육부총리가 또 한 번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걸 이제 주말용으로 조금 살을 붙여서 제작을 했는데 두 분 말씀하시는 게 딱 맞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되는 거다.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돈인데 잘게 어떻게 쓸 거고 그리고 부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고 이렇게 다양한 목소리가 전혀 없긴 합니다. 구체성이 좀 크게 결여도 있죠.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언론사가 주말용 제작이 힘듭니다. 주중에 다 뭐 출입처에서 나오는 기사 소화하고 뭐 요즘에 또 뉴스도 많잖아요. 그래서 주말용으로 또 아이템을 만들다 보면 약간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이게 TV 뉴스의 고충이기도 합니다. 신문은 주말에 안 나오잖아요. 뭐 우스갯소리로 변명을 드렸는데요. 인정합니다. 구체성이 크게 결여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살을 붙여서 이런 게 앞으로
수십조가 들어가는 한국판 뉴딜 사업 가운데 교육 분야에선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걸 알리는 측면에서는 뭐 조금이나마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신다면 반드시 추적 보도를 나중에 네네. 보완해가지고 네. 꼭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관심 집중되고 있는 분야이면 확실하거든요. 그리고 구체적인 정보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아야 또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평가하거나 이게 또 가능하니까요. 미래를 대비해야 하기도 하고요. 또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반드시 추적 보도를 주중에라도 하셔가지고 네. 예, 연속해서 보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YTN의 더 나은 보도를 위한 이 세 분의 애정어린 분석과 또 해설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믿고 보는 뉴스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됩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이번 주 시청자 의견 함께 보시죠. YTN 뉴스는 시청자와 함께 만들어갑니다. 보내주신 제보 화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면을 이용한 뉴스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외곽 순환고속도로 김포 방향 중동 IC 부근에서 불이 났습니다. 도로를 달리던 14톤 택배 화물차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사고를 생생히 전달하기 위해서 촬영한 시청자의 목소리 등 주변 사운드도 같이 넣곤 하는데요. 소리가 크게 났어요. 황망. 문제는 지나가는 차량에서 찍어서 보낸 부분이었습니다. 불났는데 대박이래. 불이 났는데 대박? 이라는 댓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이 대박이라는 말은 사실 요즘 무심코 내뱉는 감탄사에 가까운 말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YTN이 편집 과정에서 오디오를 덜어내는 게 맞습니다. 선의를 가지고 보내주신 제보자께 폐를 끼친 것에 대해 사과드리고 앞으로 편집에 더욱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YTN은 지난해 고성 산불 최초 발화 등 수많은 결정적인 순간을 시청자 제보 덕에 방송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보내주신 소중한 화면으로 더 좋은 뉴스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청자 전화 의견 듣겠습니다. 정책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대안을 제시하라는 의견이 있었고 뉴스에 출연하는 부동산 전문가에 대한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부동산을 아파트를 짓는다고 해서 부동산은 잡히는 게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요.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은 사고 팔고 싶은 사람은 팔 수 있도록 매매를 활성화를 시켜주셔야 되고요. 이 세금에 대한 거는 이거는 너무 부당한 거죠. 우리는 아파트가 올라가는 것도 싫고 세금이 오르는 것도 싫어요. 부동산 투기한 것도 아닌데 이 세금 폭탄이 너무 억울하고 분해가지고 이 고지서를 받고 잠을 못 잤어요. 그날 분해가지고. 뭐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포함해서 저 부동산 집값이 너무 뛰는 데 대한 그 전문가가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앵커가 그 해결 방법이 뭐냐 모르게 엉뚱한 소리만 하는데 뭐 좀 올바른 그저 좀 빠른 그저 전문가를 좀 출연시키세요. 그린벨트 해제가 꼭 뭐 맞다고는 뭐 생각하진 않지만 그럼 땅이 있어야 집을 지을 거 아니에요. 뭐 명쾌한 뭐 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그 YTN에서도 좀 좋은 방안을 어떻게 하면 집값이 떨어질 수 있는지 좀 그 대책을 그 제시하고 대안을 좀 제시하는 방송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들을 총동원하셔서 그 좀 그 방송하시고 발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문제 해결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대안을 제시해달라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문제 제기와 함께 대안까지 제시하는 부동산 전문가 섭외에도 더 힘을 쓰겠습니다. 전화로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몸의 한계에 도전하는 누군가는 무모하다고 말하는 스포츠들 과연 어느 정도의 운동 효과가 있을까요? 오늘 내가 본 DMB 시간 짜릿한 익스트림 스포츠의 세계를 담은 프로그램 다큐S 프라임을 살펴보겠습니다. 최현주 평가원의 의견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평가원 최현주입니다.
여름철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시기입니다. 규칙적이고 적절한 운동은 면역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필수 요소라고 하는데요. 다큐에스 프라임에서는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하나의 운동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익스트림 스포츠들을 소개했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물 위에서 비행하는 플라이보드부터 산악을 질주하는 MTB 자전거까지 다양한 익스트림 스포츠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무리를 날고 맨몸으로 건물을 뛰어넘으며 자전거 두 바퀴로 거침없이 달려갑니다. 무거운 중량의 기구를 들어올리거나 봉 하나에 의지해 예술적인 몸짓을 표현하기도 하죠. 각 종목의 특징부터 필요한 신체 능력까지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준 점이 돋보였습니다. 더불어 이를 즐기는 사람들이 훈련 과정에서 느꼈던 성취감이나 실력 향상의 경험 등을 담아내어 익스트림 스포츠만의 매력을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맨몸으로 장애물을 넘어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동하는 운동인 파쿠르 선수들의 신체 상태를 전문가들과 함께 살펴봤는데요. 운동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확인시켜준 점이 내용에 신뢰를 더하고 있었습니다. 단, 어린이들이나 혹은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장면에서는 이에 대한 경고 문구 등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익스트림 스포츠에 대해서는 위험하다는 인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훈련을 통해서 자신의 근력 상태나 능력에 맞게 운동할 경우 안전하게 즐길 수 있다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익스트림 스포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받은 후에 좀 도전을 하시는 게 그동안 다른 방송에서는 익스트림 스포츠의 화려한 모습에만 집중했던 반면 이번 다큐에스 프라임에서는 익스트림 스포츠에 숨겨진 과학적 원리와 함께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갖게 된 긍정적인 효과들을 조명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앞으로도 다큐에스 프라임을 통해 우리의 일상 속에 숨겨진 다양한 모습을 만나볼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기사에 다 담지 못한 취재 뒷이야기를 들어보는 전격 인터뷰 취재 후 시간. 오늘은 민간 어린이집과 위탁운영 업체의 수상한 공생관계를 고발한 사회부 김지환 기자를 만나보겠습니다. YTN 단독 보도에 이어서 2주에 걸쳐서 연속되고 있는 탐사 보도 속 뒷이야기들 직접 들어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보혜경입니다. 누구보다 아이들을 위해야 할 어린이집이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민간 위탁업체와 손을 잡고 돈을 빼돌리고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이 사건을 직접 취재한 사회부 김지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YTN 사회부 사건팀 김지원 기자라고 합니다. 네, 기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전격 인터뷰 취재 두 번째 출연이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다시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 오늘 다뤄볼 기사 내용 무엇인지 화면으로 먼저 보고 올게요. 전국 54개 민간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A사. 어린이집 한 곳에서 많게는 한 달에 1,000만 원 넘게 보육료를 빼돌렸습니다. A사는 YTN 취재진의 어린이집을 보육기관이 아닌 사업장으로 규정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들은 위탁 운영 업체에 리베이트를 챙겨주는 걸 당연시하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이 사건을 좀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몇 줄로 요약을 해주신다면요? 민간 위탁 운영 업체 한 곳에서 예. 어린이집 54곳과 계약을 한 다음에 운영권을 다 가지고 오는 거고요. 운영권을 가지고 오면 약간 본인들 입맛에 맞는 원장들을 그 어린이집에 임명을 해요. 임명을 한 다음에 그 원장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사실 이제 리베이트를 해오는 거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120만 원에 계약을 했으면 네. 뭐 실제로 업체와 계약을 한 거는 뭐 40만 원 정도인데 120만 원 정도로 계약을 해서 80만 원은 우리에게 가져와라. 리베이트로 받는 거예요. 뒷돈으로. 뒷돈으로 받는 거고요. 그러니까 보육료를 빼돌리는 걸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런 수단까지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최근에 이 사건 어떻게 취재하게 되셨나요? 민간 어린이집을 상대로 리베이트를 해서 막대한 수익을 챙기는 업체가 있다. 딱 이거 한 문장에 첩보를 저희가 들었고 첩보를 입수했군요. 첩보를 입수해서 이야기를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뭐 저를 포함한 사회부 기자들이 전방위적으로 저희가 취재에 나섰던 거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뭐 지자체라든지 보건복지부까지 취재를 해서 저희가 보도를 하게 됐습니다. 어린이집은 개인이 운영을 할 수 있잖아요. 민간 어린이집은요. 그런데 이렇게 위탁 운영을 한 이유, 이렇게 돈을 챙겨 먹기 위해서 이렇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근본적으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좀 구조가 대표가 있고 원장이 있어요. 네. 근본적으로 이 대표는 설립한 사람은 월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 법적으로 월급을 못 받게 되어 있군요. 네, 월급을 못 받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취재했을 때 이 A사라는 업체가 네. 그 대표들한테 이제 접근을 해서 그 운영하기 힘들지 않냐. 운영권 우리한테 주면 우리 운영도 해주고 너한테 어느 정도의 돈도 주겠다. 이런 식의 제안을 해서 그렇게 계약을 맺고 나중에는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이렇게 하지 않았나 그 정황을 저희가 이렇게 포착을 했는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지금 경찰이라든지 지자체가 더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경찰 수사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군요. 네. 그럼 이 사실이 처음 알려지고 나서 학부모분들 정말 황당해하고 분노했을 것 같은데 처음에 제가 근처에 이제 학부모님 한 분을 만나서 그 관련된 내용을 이제 살짝 말씀드리면서 네. 이제 물어봤더니 개개인의 학부모들은 의심을 하고 있었지만 네. 그 의혹은 제기는 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또 이 정도일 줄은 모르셨겠죠. 그러니까 현장 학습비를 매달 3만 원씩을 냈는데 어린이집 거기 워낙 규모가 한 100명 정도 되니까 3만 원씩 거두면 3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300만 원으로 가는 데가 수목원, 막 계곡 막 이런 곳이니까 근데 이제 학부모들이 아, 뭐 차량 그 비도 있고 뭐 버스 대절하는 비도 있을 거고 간식비도 있을 거고 아, 그러니까 그런데 좀 돈이 들어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섣불리 의심은 못 하셨던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니까 아 그래서 그랬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다 해서 좀 많이 놀라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촬영일 기준으로 7탄까지 보도가 나왔는데 보통 이런 거를 탐사 보도라고 하잖아요. 심층적으로 한 사건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건데 이런 게 YTN에서 흔하게 이루어진 방식인가요? 처음 한 방식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이렇게 7탄으로 나가고 타이틀까지 만들어서 네. 이렇게 나갔던 거는 그만큼 사안이라든지 이런 이슈 자체가 그만큼 좀 탐사 보도식으로 나갈 법한 이슈라고도 생각을 했지만 네. 또 요즘에 YTN에서도 뉴스 형식이라든지 네. 뉴스 구성에 대해서 다양한 고민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또 그런 차원에서도 이렇게 기획 시리즈로 구성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해주신 얘기 중에서 이 보도에 다 담기지 않은 내용 중에 또 기억에 남는 거 있으실까요? 원장들을 실제로 만났을 때가 많이 기억이 나요. 어땠나요? 저는 그래도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분들이니까 뭐 그런 불법을 저지르고 탈법을 저질렀지만 잘못했다는 내색은 좀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셨는데. 그런 생각을 저는 네. 제가 뭐 순진했던 건지 모르겠지만 갔는데 떳떳하던가요? 아예 그냥 그 업체를 모른다고. 모른다. 네, 표정을 딱 이렇게 싹 바꾸면서 아예 네. 모른다. 취재가 이렇게 나갔잖아요. 네. 그 취재한 게 내용이 나가고 보도가 나가고 뭐 보건복지부 점검도 들어갔다 이런 내용이 나고 나서 제가 다시 원장님한테 전화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반응이 어떻게 달라졌어요? 이제 하실 말씀 없으시냐 네. 이렇게 했는데 똑같았어요. 달라진 게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모른다. 난 A사 모른다. 그래요? 네. 그럼 궁금한 게 A사 대표와도 인터뷰를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네. 여기서 기자님이 위장 취재를 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순순히 자기 얘기를 하시던데 네. 저희가 이제 원장들을 만나고 다니니까 저희 앞에서는 모른다고 했지만 그 원장들이 대표한테는 또 전화를 했나 보더라고요. 네, 이런 취재가 왔다. 지금 YTN이 네. 왔다. 그러니까 이제 그 대표가 역으로 저희한테 먼저 전화가 왔어요. 먼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뭐 원장들 만나고 다니신다고 들었는데 네. 그러지 마시고 나를 만나러 와라. 먼저. 그렇게 네. 떳떳하게? 떳떳하게. 그래서 갔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표가 어린이집을 보육기관이 아니라 사업장으로 보고 있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별로 안 하시는 분이었어요. 합법적이라고 생각을 네. 오히려 하고 그냥 나는 그거를 잘 파고들어서 사업 수완이 좋은 사람. 그러니까 지금 너무 그분들이 당당하니까 시청자분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국고 횡령 혹은 뭐 불법으로 리베이트 받는 거 당연히 불법적인 부분이라는 네, 점. 사기도 있고요. 예, 사기도 있고요. 네. 네. 확실히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7탄까지 이어진 연속 보도 내용 들어봤는데 앞으로 또 취재 계획 있으신 부분 있다면 잠깐 공개해 주시죠. 저희가 대상으로 삼은 거는 이제 민간 어린이집이었는데 네.
17탄까지 보도가 나가고 나니까 뭐 민간 어린이집 관련된 보도는 물론이고 직장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런 가정 어린이집 말씀하셨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비슷한 일들이 또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보가 들어오고 있어서 저희가 더 취재를 해보고 또 전방위적으로 또 알아보고 해서 보도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올 한 해 왠지 어린이집 관련 이슈만으로도 바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뿌리까지 뽑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회부 김지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격 인터뷰 취재 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방송에 다 담기지 못했던 취재 뒷이야기들 생생하게 전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최신 이슈와 전쟁 다큐멘터리의 만남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이 7월 27일 월요일 밤 10시 YTN 라이프에서 첫 방송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민데스크는 시청자와 함께 만들어갑니다. 보도와 프로그램에 관한 여러 가지 의견들 시청자센터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